안녕하세요. 운동 잘 끝나고 공항에 내렸습니다. 아이고. 김포에서 더 들어가야 돼요. 아휴. 거참 매일매일 촬영하면 좋겠네요. 피곤하다. 오늘이 6월 7일 월요일 첫 촬영. 좋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월요일 첫날부터 촬영이라니 좋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게 계속 촬영했으면 좋겠어요. 많이 목말라 있습니다. 김포공항인데 잘못 열려가지고 길이 엄청 기네요. 빡세다. 지금 가고자 하는 길은 문양역. 김포공항? 뭐 김포? 라인? 무슨 아무튼 지하철 그거 타고 가야 돼요. 전용. 와 진짜 빡세다. 어떻게 가야 돼요? 엄청 있다. 길이 되게 복잡하네요. 아무튼 그리고 제가 영상 올린 것 중에 테라에 잊어버리고 해도 안 되는 가방 그거 한번 커버를 해봤어요. 테라님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고 꽂혀가지고 많이 연습해서 잘 못 부르지만 그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래를 불러봤어요. 이게 뭐라 그럴까 반주가 있어야 되는데 뭐라 그러지? 저작권? 음악에 대한 저작권 그런 게 있어가지고 우선은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제 선에서 최대한 열심히 불러봤어요. 그리고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요. 그냥 애교스럽게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라고 좋아요. 알림 설정 그런 것도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길이 많이 복잡하네. 와우, 드디어 내렸습니다. 와, 진짜 멀다. 진짜 멀어. 대중교통으로는 진짜 멀다. 자동차로는 금방 갈 것 같네요. 오늘 날씨는 흐려요. 그래서 집 올라가서 우산도 챙겨왔는데 아까는 비 왔는데 지금 비가 안 오네요. 아무튼간 지금 열심히 잘 걸어가고 있고요. 오늘 날씨는 그렇게 덥지도 시원하다 그래야 되나? 좀 많이 덥지 않은 것 같아요. 약간 뭐라 그럴까 쌀쌀함이 살짝 낀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건강을 잘 챙겨야 되겠죠? 우리의 몸은 아껴야 되니까 그리고 재산이니까 우린 가진 건 몸밖에 없습니다. 잘 지켜야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 자, 일단 지금 열심히 잘 이동하고 있겠습니다. 오, 길이 되게 좋다. 길이 되게 좋아요. 뭐지? 신도시 같은 느낌? 오, 집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브이로그 안 하는데. 근데 아무튼 집이 좋은 것 같아요. 어우. 아, 제가 잘 도착했는데요. 으흠. 아직 대관이 12시부터 빌리는 거라 지금 못 들어간대요. 그래서 점심부터 먹고 촬영을 들어간다 하는데 그 점심 장소가 여기보다 더 멀어요. 와. 갑자기 슬퍼집니다. 뭐 어떡해요. 걸어가야죠, 뭐. 유산소 운동 열심히 하고 있네요. 좋아요. 좋아. 그러면 밥 먹으러 이동할게요. 밥 먹고 촬영할게요. 무슨 가르마지? 그치래, 그죠? 딱 괜찮지, 그치래. 사장님, 저희 남편이 5분 전에 나왔고 아줌마 만났대요. 그래서 거기 방 안에다가 열쇠 두고 나왔나 봐요. 네, 하시라고 알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어차피 우리 화보 그거 샤랄라 찍어서 마지막 광고 끝에. 하시네, 하시네. 어차피. 이거 가셔야 되는. 어, 다시 큐. 그래. 아까 정면에서 위로 올라오는 컷 찍었던 거 한번 볼게. 네, 촬영 잘 마쳤습니다. 아, 뭐 그렇게 어려운 촬영이 아니어서 정말 다행이네요. 좋아요. 이런 촬영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네요. 특히 뭐 제가 연기에 관련된 걸로 많이 촬영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또 쉽지 않아가지고. 이쪽 길로 가는 게 맞나? 아, 또 틀렸다. 자, 이제 열심히 집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먼 길이 될 것 같네요. 오케이. 아무튼간 영상 많이 보시고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나자! 나자! 나자!